안녕하세요, 여러분. 꽁주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커피 좋아하시나요? 요즘에 밖에 카페들도 정말 많이 늘어났지만 우리가 집에서도 이 에스프레소를 직접 추출할 수 있는 캡슐 머신이나 전자동 형태의 머신, 또 커피를 직접 추출하는 반자동 커피 머신까지 머신의 선택지가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저도 커피를 좋아해서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이 반자동 커피 머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보통 반자동 머신 하면 커피 맛을 생각하면 단연 1등이지만 이거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커피 맛 이상하면 어떡하지? 세척하기 까다로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직접 사용해보고 실제 사용 느낌은 어떤지, 관리 청소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떤 커피 종류들을 만들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제가 궁금했던 점 위주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모즈 에스프레소 머신인데요. 원두를 갈아주는 그라인더와 우유를 데울 수 있는 스팀 노즐이 함께 장착이 되어 있는 일체형 구조의 전자식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커피 원두를 그라인더에 넣어서 바로바로 직접 갈아서 사용을 하는데요. 전 처음에 이거 제대로 커피 배운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다 공부하고 설정해서 하고 있나 싶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커피를 아주 잘 아는 사람 혹은 전문가의 시선으로 커피의 그 미세한 맛의 차이를 구분할 의도가 없다면 설명서에서 권장한 대로 원두 분쇄도도 조절해주고 원두 양, 물의 양 요 정도로만 잘 설정을 해주면 카페에서 사 먹는 정도의 커피 맛은 충분히 뽑아낼 수 있더라고요. 확실히 원두를 바로바로 직접 갈아서 추출하는 방식이라 아침에는 좀 연하게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싶다거나 라떼를 좀 진하게 먹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내 마음대로 원두의 양을 그때그때 조절을 할 수도 있고, 또 직접 원두 분쇄도 하고 포터필터 탕탕 두드려가면서 또 도징하고, 이렇게 직접 손맛을 더하는 이 과정을 왜 걱정했지 싶을 만큼 재밌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디자인은 개인적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만 저는 다른 머신 종류보다 이 반자동 머신 자체가 아날로그적인 매력도 있고, 또 이 모즈 제품 같은 경우는 올스테인리스의 재질에 예쁘게 컬러감을 입혀서 주방에 작은 홈카페를 만드는데 이 머신 자체가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간혹 커피 원두 상태나 종류에 따라서 같은 양을 갈아서 추출을 해도 에스프레소가 너무 묽고 크레마가 적다든지 너무 쓴맛이 난다든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두 종류를 요것저것 자주 바꿀 때는 원두에 따라서 설정을 좀 바꿔가면서 내가 원하는 맛을 찾아줘야 하는 게 장점이자 단점으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그래도 반자동 하면 제일 기대를 하는 게 시중에 파는 다양한 원두들, 요것도 사봤다가 저것도 사봤다가 어쩔 때는 직접 로스팅한다는 유명한 곳의 갓볶은 원두도 사봤다가 이렇게 다양한 원두를 맛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뭔가 손님이 오면 손님 기호에 맞게 어떤 사람은 아메리카노, 어떤 사람은 아이스 라떼를 만들어주고, 또 어떤 사람에겐 열심히 우유 거품 유튜브로 공부도 해가면서 그럴싸하게 카푸치노 같은 그런 커피를 만들어서 내놓을 수도 있고요. 저는 시간이 좀 여유지다 그러면 막 생크림도 휘핑해서 비엔나 커피도 종종 만들어 먹는데요. 커피를 평소보다 길게 추출해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연유를 섞어 보기도 하고 소꿉놀이처럼 사부적거리는 그런 재미가 있고 커피 맛을 훨씬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걱정하는 부분, 아무리 좋아도 집에서 사용할 때 세척이 불편하거나 관리해줄 게 많으면 잘 안 써지게 되잖아요. 제가 걱정했던 부분인데 확실히 다른 종류의 머신들보다 손이 한 번 더 가게 됩니다.
커피를 추출한 후에 여기 헤드 부분에 원두가 묻어 있어서 깨끗한 물을 한 번 더 내리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씻어내주고 깨끗한 행주로 닦아줘야 되는 거. 그리고 그라운드에 묻은 원두 가루들은 뭐 요건 솔로 한 번씩 그냥 훔쳐주고요. 요 포터필터와 물 받침대는 사용 후에 바로바로 간단히 분해를 해서 물로만 헹궈서 건조를 시켜줍니다. 사용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물 받침대 요거 닦기 싫어서 행주를 깔거나 그릇을 대거나 이렇게 꼼수가 하나씩 늘어나기는 하는데요. 반자동 머신 하면 뭔가 분해해서 조립하고 약품 써서 세척하고 그럴 것 같았는데 가정용 머신은 이렇게 평소에 포터필터와 헤드 부분만 잘 세척을 해주면서 관리를 해주면 되고 각자 마음이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그라인더 안쪽을 청소를 해주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일반 가정집에서 이 반자동 머신을 이용하면 실제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를 하는지 한번 공유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커피 맛은 제가 좋아하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서 사용한다는 원두하고 알바생이 전해준 머신의 그 설정 그대로 한번 추출해서 먹어봤는데 미세한 맛의 차이는 있겠지만 카페에서 먹던 맛 그대로 저는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네, 반자동 머신은 조금의 수고를 감수한다면 캠핑의 재미, 원하는 커피를 만들어보는 그 재미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꽁주부였습니다.